지난번 비정형파 여러 가지 대칭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비정형파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첫째, 시력값을 계산해라. 두 번째는 소비 전력을 계산해라.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압 V의 T가 VM1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VM3의 사인의 3 오메가 T 플러스 VM5의 사인의 5 오메가 T다. 전류 I의 T가 IM1의 사인 오메가 T, IM5의 사인의 5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주어진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 첫 번째, 전압의 시력값을 구해봅시다. 이 시력값은 시력값은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따라 적으면 각 고조파 지금 있는 VM1 루트 2를 나눠야 시력값입니다. 다음 VM3 역시 루트 2를 나누고 다음 루트 2분의 VM5 제곱 각 고조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 제곱근과 같습니다. 전압의 시력값 그런데 여기서 전류의 시력값을 찾자. 그러면 전류의 시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I는 루트 루트 2분의 IM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IM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찾느냐? 소비 전력은 각 고조파의 같은 고조파 소비 전력을 발생시킵니다. 각 고조파 성분끼리 소비 전력을 발생합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중 소비 전력이 최소인 항은 이런 문제. 1번 V가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전류 I가 5의 코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60도다. 2번 V는 10의 극좌표 30도 I는 5의 극좌표 60도다. 세 번째 V의 T는 1000의 사인, 100의 사인에 3 오메가 T 플러스 60도고 I는 100
코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4번. 전압 V의 벡터가 O 플러스 J3이고 전류 I의 벡터가 10에 플러스 J의 5다. 이 중에 소비 전력이 최소인 것은 무조건 3번입니다. 이거는 소비 전력이 생성이 됩니다. 같은 고조파입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5 코사인을 적고 요거는 사인 30도인데 얘는 코사인 60도입니다. 마이너스 60도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고치면 뭐로 고쳐집니까? 5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로 고쳐져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30도 앞선 위상을 가지니까. 그러면 뒤에 거는 위상차가 0이 돼서 소비 전력이 250W가 소비됩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전력이 생성됩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역시 V는 12. 이 극좌표는 이 자체가 시료값입니다. I는 5. 코사인 예 마이너스 예 30도 위상입니다. 요거 250W가 역시 소비됩니다. 얘도 역시 PA는 V 곱하기 I 바가 되고 O 플러스 J3에다가 10 마이너스 J5가 돼서 계산해서 실수부가 유효전력이고 허수부가 무효전력입니다. 소비전력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상고조파고 하나는 기본파입니다.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같은 고조파인가 이게 멘탈이 이 문제의 답을 못했다 그러면 공채에서 100% 떨어집니다. 이유가 우선 이거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나처럼 이 문제가 공채에 출제된다면 이거는 아 저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뭔가 함정이 있다 그런 생각을 먼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비정량파의 소비전력 같은 고조파끼리 생성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P는 루트 2분의 VM1 루트 2분의 IM1 코사인 적고 위상차 0 플러스 3조파 전류가 없지요. 5고조파 루트 2분의 VM5 루트 2분의 IM5 위상차 코사인 몇 도? 30도입니다. 자, 비정량파의 소비전력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